언니는 시집을 일찍 갔기 때문에, 응? 언니 신세 언니가 망친 거야. 뭐 이렇게 급하다고 빨리 갔어? 응? 엄마 아버지를 피해서 간게 그렇게 만난 간 거지. 그냥 따로 살지 그랬어. 따로 살다가 언니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다 누리고 살지 그랬어. 가슴 아프다. 제가 좀, 되게 가족들 이 품에서 너무 이렇게 좀 좋게 말하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좀 나쁘게 말하면, 대학교 때까지 많이 이렇게 좀 통제 안에서 이렇게 좀 살다 쉽게 얘기하면 보니까, 호강에 받쳐서 그러지. 제가 좀 세상을 정말 많이 몰랐던 세상.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본인 신랑은 먼저 이혼한 사람은 언니를 세상 못좀 모르니까 얼른 데리고 간 거야.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또, 네, 맞아요. 결국 또 애기 가자고 그렇게 정했네. 네, 맞아요. 제가 이 사람이 처음, 첫 남자였어서. 임신하는 바람에 사는 네, 거야. 맞아요. 아이고. 저는 좀, 왜냐면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저를 혼자서 키웠고, 제가 할머니랑 고모 그 손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대물림이 되기 싫어서 제가 이렇게 좀 그런 시댁, 이런 관계가 많이 안 좋았어도 그냥 이렇게 좀 많이 참고 근데 살았었는데. 키워코는 대물림 됐잖아. 맞아요. 응? 결론은 응, 대물림이었어요. 대물림 받았잖아. 그 언니가 참았어야지. 뭐 이렇게 급하다고 일찍 가서 그냥 어? 그러냐? 응? 그러니까요. 일찍 갔으니까 남편 복도 없는 거야. 맞아요. 제또 힘들어서 탓이에요. 애를 키우는데 혼자 키워서 어떻게 힘드냐? 울기도 본인 주저앉아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 네, 맞아요. 혼자 좀 많이 제가 좀 속으로 많이 이렇게 속으로 골병 혼자 다 들었어, 본인. 맞아요. 혼자 이렇게 담아두는 그런 성격이어서. 본인은 성격이 진짜 팍 그냥 누구같이 얘기도 못하고 팍 풍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네, 소심해서 맞아요. 맞아요. 애를 안고 있으면서 엉엉 울었어 본인 네, 차라리 너란 맞아요. 나라 죽자 네, 그런 어 생각도 혼자 본인 살면서 생각에 너란 나라 차라리 죽자 어 하면서 울었어 본인 왜 이렇게 일찍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해 응? 아이고 눈물 나네 응? 누가 이렇게 우냐? 할머니 있냐? 엄마 이렇게 우냐?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돌봐주던 본인 할머니 할머니가. 손에 네, 컸잖아. 맞아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 올해 2년인데 할머니가 꿈에 많이 나오세요. 제 꿈에 할머니가 유달리 많이 나오세요. 울어. 맞아요. 우리 손녀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새끼인데, 응? 이렇게 불쌍하다고 울어, 자꾸. 아이고, 응? 세상에, 이게 웬 말이냐고. 그렇게 해도 살아있을 때도 말렸는데, 웬 말이냐고 그런다. 할머니가 본인 찾으러 다닌 거 모르지? 네, 그거까지는. 할머니가 찾았어, 본인. 응? 우리, 어디 갔냐고, 내 새끼 어디 갔냐고. 응? 이름이 뭐야? 냐고 울어. 울었어. 할머니가 눈 감을 때도 제대로 못 쳐. 가슴 아파. 응? 어디 갔냐고. 내 새끼 어디 갔냐고. 응? 우리 손자딸 어디 갔냐고. 할머니가 오니냐 고민이냐 하면서 키웠어, 본인. 네, 응? 맞아요. 무릎하게 해놓고 없고 할머니 허리 몰라 이렇게 구부러졌는데도 그거 없고 본인 그렇게 키웠어. 그랬는데 세상에 어디 갔냐고. 크니까 키우니까 나가니까. 아이고, 너 나쁜 새끼야, 이 새끼야. 그놈이 뭐가 좋은지, 그놈이 그냥, 그러니까 네가 어려서 그런 거야. 어려서 철부지 보니까 그 남자가 잘해주니까, 이놈 새끼가 잘해주니까 거기에 폭 빠져갖고 그냥 애가 자고 그냥 간 거지. 할수 없이 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억지로 저거 했을 거야, 아마. 네, 맞아요. 억지로 결혼시켰다고 그래. 아우 여기가 맺히려고 그래 여기가 너무 맺히고 눈물 여기가 너무 아파 아유 딱해 죽겠네 그러지 않았으면 본인 일찍 안 갔으면 본인 시집 좋은 데 갔다 떵떵대고 하는 데 갔어 배우기를 못 배우기를 했어 인물이 못나기를 했어 어? 얼굴도 이쁘구만 아닙니다. 어? 지금 얼굴도 이쁘다고 그래 착하기도 하고 응? 네 무덤을 네가 봤어 네, 네 발등 네가 지치고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그려, 하더라고요.
남부럽지 않게 갈판인데 세상에 그렇게 저기 했다고 그래. 근데 할머니가 자꾸 꿈에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 너 자꾸 불쌍해서. 응? 할머니가 보통 넘으셔. 네, 맞아요. 할머니가 세상에 물 떠놓고 이렇게 빌고 네. 그랬던 할머니라 그런다. 응? 맞아요. 저 할머니가 기독교이시기도 하셨는데 좀 많이 기도를 정말 많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가서 시집한 비를 빌어. 물 떠놓고 옛날에는 빌었는데 맞아요. 옛날에는 물 떠놓고 빌었는데 어느 가를 갑자기 누구의 동네 사람이 우리 교회 나가자고 성당 나가자고 해서 나간 거야. 네, 맞아요. 그렇게 하나부터 교회 나가고부터 집안이 자꾸 뒤집어지고 되는 일 없어. 네, 할머니가 내 죄다 내 죄. 그러잖아 지금. 할머니가 그래도 당신이 죄라고 그래. 내가 교회를 믿어서 왜 이렇게 집안이 이꼴대니까 당신이 여기서 한이 더 맺힌 거야 지금. 할머니가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야. 고지식한 사람인데 세상에 그 사람 말 믿고 물 떠놓고 성수잔에 물 떠놓고 빌다가 교회 나가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고 당신 여기 한 맺힌 것도 있어. 그지? 네. 본인의 죄도 얘기했을 거야.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할머니가 자꾸 본인의 치 자꾸 꿈에 나타나고 본인의 치 저가니까 자꾸 나타나고 일러주는 거야. 그래도 내 새끼만큼 잘 돼야 된다고. 근데 할머니가 자꾸 나타나면 안 되거든. 사실은. 할머니가 좋은데 못 갔거든. 자꾸 구천에 떠돌면서 자꾸 본인이 꿈에 나타나는 거 보면 좋은데 안 가시고 구천에 떠도시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거야. 응? 본인 그리고 당신은 죽었지만 본인 내 새끼 걱정돼서 내 새끼도 걱정되고 손자 새끼도 걱정되고 아버지도 걱정되고 본인 손녀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자꾸 주위에 뱅뱅 돈단 소리 나와.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씩 여기가 답답해. 네 맞아요. 여기가 답답하고 여기가 살라 살란하고 너무 그리고 어쨌든 우울하다. 네 맞아요. 에휴, 그래서 애기하고 둘이 살아? 애기랑 저랑 이제 고모랑 같이 고모? 살고 있어요. 네. 본인 친고모? 네, 네. 어찌 고모하고 같이 살아? 하긴 뭐 저갈 데 없으니까 의지할 데 없으니까 고모하고 자는구나.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애기 몇 개는 구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에이쿠. 아, 근데 제가 항상 보면 뭔가 이렇게 삶이 늘 평탄치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늘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 좀 제가 성격이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힘들어도 그냥 뭐 이 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그렇게 늘 살아왔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뭔가 좀 많이 제가 좀 위축되더라고요. 많이. 네. 요새도 꿈자리가 뒤숭하지? 네, 맞아요. 꿈자리도 많이 뒤숭. 이상한 꿈을 좀 많이 꿔요. 무슨 꿈? 어느 날은 이렇게 그냥 눈을 감았는데 꿈? 자는 게 아니고? 눈을 감았는데 뭔가 이상한 형체가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내가 그거 왜 물어보는 줄 알아? 응? 그걸 내가 왜 물어보는 줄 아냐고. 아니, 모르겠어. 응? 본인네 청춘에 죽은 사람이 누구냐? 여자 있는데. 여자가 있어. 제 친구가 제 친구가 20살 때 네, 자살했어요. 그 친구하고 친했어 본인? 네 맞아요. 그 친구가 자꾸 본인 따라댕겨. 아 그래요? 뭐 그 친구 보내야 돼 본인. 그래야지 본인이 괜찮아지고 네. 잘못하면 본인 어리 여기저기 가도 본인 신받으란 소리 할 거야. 저 그런 이야기 못 들었는데 제가 남편이 하도 바람을 많이 피고 이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때 27살 때 정말 처음 점을 보러 갔었는데 그분이 가슴 내린 분이셨어요. 젊으신 분인데 저보고 살짝 심출도 보이고 몸종이 뭐 선녀 몸종을 지녔다 막 이러면서 되게 좀 그러니까 전혀 상극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많이 이렇게 많이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긴 들었었거든요. 그거보다도 내가 봤을 땐 그거보다도 네. 죽은 친구가 본인을 따라 댕겨. 그 친구가 언제 죽었어? 그 친구가 20살 조금 넘어서. 그러면 거의 10년, 13년 된 거네? 네, 거의 그 정도 됐어. 본인이 그 친구 죽고 나서 그때부터 본인이 시작된 거야. 딱
내가 찍었을 때는. 어, 그래요? 어, 그 친구 죽고 나서 본인이 살리는 게 힘들었을 아, 거야, 아마. 네, 맞아요. 그 친구가 자주 본인네 집에 자주 자고 오고 본인은 거의 살다시피 했어. 그지? 그 친구가 많이 왔었어요. 응, 많이 왔었어. 그 친구가 죽고 나서 본인이 힘들었어. 근데 그 친구가 이 본인 바람피고 본인 신랑이 바람피고 나가서 속 시리고 된 것도 그 친구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친구 자꾸 꿀 본인 사이에 갈라놨으니까. 그 귀신이 쉽게 얘기면 본인은 아직도 내가 눈에 보이면 그 친구가 따라댕기거든. 그 친구를 보내셔야 돼. 보내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본인이 살아. 그리고 이 직감 있고 본인 답답하고 막, 그리고 그 친구도 달라붙었지. 할머니도 달라. 할머니는 그래도 그 친구를 좀 막는 편이야. 할머니도 고촌에 떠돌지만, 근데 그 친구가 더 쎄. 할머니보다. 응? 언니는 그 친구를 보내셔야 돼. 본인 친구를. 자꾸 떼어버려야 돼. 근데 자꾸 같이 댕기잖아. 내가 잠을 자도 그 친구가 옆에 와서 잠을 자거든. 본인. 제가 뭐 뒤에 할머니가 있고 어떤 젊은 여자애가 있고 응. 애기도 보인다는 말을 그때 한 거예요. 애기는 유사시킨 애기고. 네, 맞아요. 응. 유사인데 애기는 언니한테 유사시킨 애기고, 한쪽은 친구, 한쪽은 할머니거든. 근데 이 친구는 잡신이거든. 할머니도 물론 잡신이고, 지금 조상 할머니야. 그러나 이 친구는 잡신이야. 남이잖아, 그지? 이거는 떼야 돼요. 할머니를 천도를 시켜야 되는 거고, 결국 유산시키는 애기도 천도를 시켜줘야 되는 거, 할머니와 똑같이. 근데 이 친구는 남이잖아. 떼야 되는 거야, 보내야 되는 거야. 왜 그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 몰랐어? 꿈에 나타났을 텐데. 꿈자리에 뒤숭하고 젊은 여자들 막, 언니, 친구야, 이러면서 막 나타났을 텐데, 예사로 알았지? 뭔가 좀, 모르는 그런 좀 여잔데,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빗대서 보여주는 누군지는 거거든. 모르고, 좀 많이 나왔던 적도 있고, 이렇게 눈을 감으려고 그러면은, 뭐 여자 형체 같은 게막휙 왔다가, 지나갔지. 네, 맞아요. 여자 형태에서 휙 지나간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게 귀신이란 말, 잡신이란 말이야. 빈의가 돼서 언니를 자꾸 쫓아다니면서 그걸 일러주는 거거든. 근데 그걸 뗐어야지. 그걸 얼른 보냈어야지. 근데 지금 아직도 지금 따라다니고 본인이 지금 몸이 괴롭거든. 맞아요. 저좀 그래서 오늘도 온 거거든. 그지? 네. 그거는 답은 하나예요. 그럼 언니가 내가 사람에, 내가 결혼을 해도 이 친구를 보내야 돼. 그래야지 언니가 피고, 언니가 돈을 모으고, 내 팔자가 펴져. 근데 이 친구를 계속 달아댕기고, 언니 그러면 언니 더 바짝바짝 마르고 아파서 죽어요. 힘듭니다. 언니 지금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 그날이 그날이고 너무 네, 힘들잖아. 맞아. 내가 우울증, 어쨌든 언니만의 세계에서 빠지고 있어. 어쨌든 먹기 싫고 그냥, 네, 맞아요. 먹기 싫을 때도 있고, 먹기 싫고 그냥 기운이 뭐. 기운이 없고 네, 맞아요. 자꾸 있으면 언니 몸에서 자꾸 이 친구가 기운을 뺏어가요. 언니는 급합니다. 그거를 빨리 빼셔야 될 거예요. 그 친구를 보내셔야 될 거예요. 좋은 데 가라고 얼른 보내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어디 가서 점을 보면서 그 친구 안 나왔어? 근데 그 친구는 안 나왔었고 무슨 여자가 보이고 아기가 보이고 할머니가 보인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여자가 보인다라면 그 여자를 누구라는 걸딱 찍어줬어야지. 나처럼 그 친구 죽은 그러니까 사람 딱 찍어줬어야지. 근데 뭐 여자가 뭐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몰랐었어요. 그 친구입니다. 친구가 본인 따라댕겨. 그 친구를 뛰셔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 본인 그 친구가 약 먹고 자살했잖아. 약 먹고 자살해서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내가 봤어. 자살한 것만 제가 알고 몰라. 지금 약 먹고 자살했다고 그래.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따라다니면 언니도 나중에 똑같이 돼요. 우울증 걸려서. 본인 어쨌든 죽고 싶잖아. 언니는 죽으려고 맘먹은 게 지금 두 번이냐 세 번이냐 그래. 그지? 그게 다 우울증, 그 친구 때문에 다 오는 거거든. 그 친구가 자꾸 왕래를 해서 그래. 그 친구 왕래를 하면 안 되거든. 보내셔야 돼. 본인 살려면. 그래야지 남자를 만나도 좋은 남자를 만나지. 그 친구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건데.
맞아, 안 맞아? 그죠?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맞아? 같기도 해. 네. 크게 하셔, 대답. 아니, 저는 너무 되게 의외의 이런 말을 듣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친했던 친구가 대학교에서 만났던 그 친구가 남자친구도 있었고 굉장히 잘, 진짜 잘 이렇게 남자친구 때문에 자살했어.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는 남자친구 때문에 자살, 남자친구 때문에 자살했는데 더한 가지 얘기해줘? 그 친구가 뱃속에 아기까지 있었어. 남자가 책임을 안 진다니까 지가 감당 못 하니까 자살한 거야. 그러면 이해 가죠? 네. 언니는 자살한 것만 알지, 뭐 때문에 자살한 걸 모르잖아.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내 눈에 딱 보이는 거는 그 친구가 딱 얘기한다. 남자 때문에 자살한 거고, 애를 가졌는데 책임을 안 진다래서 지가 자살한 거라고. 그 남자친구하고도 싸우고도 엄청 싸웠네, 그 친구가. 네,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좀 많이. 굉장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좀 충격적이지? 언니는 다른 거 저걸 거 없어요. 그 친구를 얼른 뛰셔야 될 거예요. 보내셔야 돼요. 그 친구를 얼른 보내시고 겨우선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도 천도시켜 주세요. 그래야지 언니가 살아. 지금 언니가 사는 게 그날이 그날이야. 그날이 그날이고 자꾸 되는 일도 없고 심란하고 그러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답답하니까 너태까지 가서 여기저기 가서 봐도 속시원한 대답은 없었거든. 정말 딱한 번, 딱한번 가보고, 이제 이게 선생님이 딱두 번째신데, 저는 뭔가 걸어올 때는 떨리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인 속 시원하다는 거예요. 느낌 그 소리죠? 네.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뭔가 벌써부터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한 느낌? 이런 게좀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근데 뭔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원인이 뭔지를 뜻밖의 알았잖아. 이야기를 들어서, 네, 원인을 딱 알고 나니까. 원인이 뭔지 알았잖아. 그죠? 그냥 그걸 해결하시면 돼요. 제가 올해 만나는 분이 있는데, 네, 남자. 맞아요. 그분이랑 올해 아니면 내년에 살고 지금, 싶은 마음 있잖아. 네, 맞아요. 서로 그것 때문에 지금 가족들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친구를 해결을 하고 그 남자하고 살아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해결 안 하고 남자하고는 또 마찬가지예요. 또 헤어져요. 그 남자를, 여자를, 친구를 보내시고선 남자하고서. 남자 착한데? 굉장히 착하세요. 몇 살? 저보다 4살 차이. 4살 차이? 호랑이인가요? 범띠? 네, 맞아요. 착하긴 하네. 37? 네, 맞아요. 생일은? 생일은 9월 9일이요. 저랑 하루 차이 아이고. 나요. 성이 뭐야? 김씨요. 김씨? 이 남자도 보통은 없네. 올해는 살지 말고 내년에는 합쳐. 내년에. 네, 솔로야? 내년에. 네, 맞아요. 이 사람? 아이가 있어요. 둘 그러니까 솔로냐고 내가 물어보잖아. 맞아요. 아이가 있잖아. 이혼, 이 사람도 이혼한 것 같은데? 네, 사별했어요. 이 사람 고집 장난 아닌데, 그래도. 맞아요. 착하긴 한데 고집이 맞아요. 장난 아니야. 착한데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 강해. 진짜 강해요. 이 사람 살면 언니가 조금 피곤하긴 피곤해. 맞아요. 한번 뭔가를 하면 꽂히면 그거를, 그걸 맞아요. 후벼 파야 돼. 계속 후벼파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잃어야 되는 그런 좀. 성취감이 굉장히 적은 네, 사람이야. 맞아요. 독립심도 굉장히 많아. 이 사람. 맞아요. 그래서 좀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일도 지금 하고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올해까지, 아직까지는 너무 일러. 합치면 내년에 합쳐. 계세요. 네.
이 사람도 일찍 결혼했나 보다. 어, 네, 맞아요. 이 사람은 사별, 언제 사별했어? 사별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3, 4년? 3, 4년? 네. 아, 좀 찝찝하긴 찝찝하다. 사별했으니까. 네. 그치? 네. 아프셔가지고, 네, 사별했다고. 여자가 시름시름 아픈 이유가 있어. 근데 이 남자하고 만약에 살라고 그러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분이 아파서 돌아가셨잖아. 그치? 네. 돌아가셨으니까 조금 이렇게 저가셔야 될 거야. 좀 하고 사셔야 될 거야. 근데 돈복은 있네. 돈복은 있는데 언니가 좀 살면 좀 깝깝할 거야. 이 사람은 정확하게 딱딱딱이야. 네, 맞아. 응? 정확해.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싫고 실수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네, 맞아요. 말하는 거 딱 하면 지켜야 되는 사람이야. 완전 군대식이야. 어? 맞아. 소령 출신이셨어요. 이 사람 완전 군대야. 그렇기 때문에 딱 지키면 내가 이거를 하나 적으려면 딱딱딱딱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여자 형무행체. 어, 맞아요. 어, 딱 군대식이야. 벌써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나랏밥 먹었던 사람이라 딱딱딱 해야 돼. 그래서 언니가 때로는 언니가 숨이 막힐 수도 있어. 여자를 자기 손에 딱 잡고 있어야 돼. 여자 허튼 모습 보이면 얄짤 없어. 그건 알고 사셔야 돼. 네. 그만큼 성격이 무지하게 강해. 군대식이니까. 그래서 언니가 숨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자도 숨이 막히기 때문에 마음의 병. 근데 먼저 여자는 뭐랄까 돌쭉이 좀 있었어. 싸우는 것도 있고. 근데 여자가 결국은 꼬리 내렸지만 마음의 병. 병을 얻어서 간 거지. 각오하고 살아야 될 거야. 제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일단 친구를 먼저 보내고 두 번째는 이분을 잘 그래도 많이 그래도 부드러워지긴 부드러워진 거야. 근데도 아직 부드러워졌는데도 네, 맞아요. 그래도 딱딱 자기 손에 딱 정확해야 돼.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 내가 딱 소령을 이거 맞아요. 이거 네, 이거 맞아요. 딱 결국 이 사람은 말투도 그래. 목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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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거 이거 이렇게 딱딱 딱딱 저간 사람이야. 본인도 그걸 알더라고요. 많이 고쳐졌는데도 아직도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서 남아 있어도 못 저게. 근데 그는 물론 살아가면서 근데 때로는 남자들은 여자 하리기 나름이에요. 네. 응? 그리고 이 사람은 자존심이 무지하게 강한 사람이야. 맞아요. 딱 부러지면 부러졌지 꺾일 사람 아니거든 사실. 여자 나가면 어? 나가면 그만이야. 그래 나가면 이제 속으로는 또 뒷무시 물르기는 한데 겉으로는 무지하게 강한 척을 무지하게 하는 사람이야. 네, 남 모르게 자기가 울면서 술 마시면 울면 안 어쨌든 자존심 상해서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야. 네 맞아요. 응? 남모르게 눈 감고 울어도. 네. 근데 자존심이 무지하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겉에는 무지하게 강해. 속은 또 속은 되게 약해요. 약해. 근데 여자가 하기 언니가 어떻게 주물리냐 난리임이야. 그거는 이 다음에.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언니는 언니 친구를 먼저 보내야 된다. 네. 그게 문제라. 네. 어, 너무 되게 제일 관건이야. 진짜 좋은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먼저 해결하세요. 네. 그럼 언니는 잘 살 거예요. 감사합니다. 동국전 안 하고 살 거예요. 너 때까지 언니 고생한 거 이 남자한테 보상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동국전 안 하고 모든 걸 살 수는 있어. 그러나 이 친구를 먼저 보내셔야지. 막 본인이 할머니 친구 애기 셋을 다 보내셔야 돼. 그것 때문에 언니가 좀 답답하거든 사실은. 네, 맞아요. 제가 뱃속에 있던 아이도 전 남들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된 유산됐거든. 사람. 네 맞아요. 그 아픔이 아직까지도 여기가 찡해. 있었나 봐요. 저는 그게 다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좀 해결을 하세요. 그거를 해결하시고 네. 해결하시고 감사합니다. 해결하실 때 다음에 오시면 돼. 네.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더 그러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기 명함 갖고 가시면 돼. 네. 네, 명함. 여기 있어요.